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촛불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을 무대에서 만나서 반가울 뿐만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서 무려 22분의 일본 애국 시민들, 양심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앞쪽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저분들의 대표님 두 분을 소개하면 그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1년이 10년 같았다. 아니다, 100년 같았다. 정말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분노가 너무나 큰 강물이 돼서 이제 이 촛불집회에 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계에서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 퇴진선을 하고 정당들 중에도 진보당이 먼저 윤석열 아웃이 필요하다라고 기자회견하는 걸 보았습니다.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도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은 퇴진을, 탄핵을, 타도를 외칠 때니 이제 국회도 나서서 야당들이 탄핵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께서는 퇴진하면 윤석열이 처벌을 못하고 연금도 줘야 되고 내각 들어가니까 퇴진이 아니라 탄핵만 해쳐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탄핵도 해치고 퇴진시키면 어떻게 그 자리를 가만히 둡니까? 징역 100년으로 감옥으로 보내고 엄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하든 타도를 해치든 퇴진을 하든 그건 각각이 잘 해치면 됩니다. 퇴진한다고 해서 어떻게 내각제가 되겠습니까? 두 달 후에 총선과 함께 대선을 함께 치르면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의 삶이 파괴되었는데, 특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거기에 고부채, 거기에다가 공공요금까지 급등해서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심지어 거지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 한 푼 안 쓰고 사는 법을 연구하고 서로 각자 도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재벌 대기업과 투기꾼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무대책, 속수무책, 정권이 없는 무정부 정권이라고 저희들이 풍자하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민생이든 경제든 나아질 기미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4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고 수출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파괴해서 누구도 소비를 할 수 없는, 이제 수출도 망했는데 내수도 망해서 경제가 IMF 수준으로 파탄한 것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자를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촛불행동이 창당한다, 만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촛불행동은 절대로 창당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오로지 촛불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를 파괴하는 윤석열 타도, 퇴진, 탄핵의 안길로 윤석열 김건희 세력 구속, 엄벌, 징역 100년의 안길로 힘차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없이 많은 유튜브 여러분 고맙습니다.